경기 지역 여대생들의 취업을 돕는 경기도 여대생 취업 챌린저 2기가 지난 20일 온라인 발대식을 열고 본격 진행에 들어갔습니다. 참여자들은 모의 면접부터 현직자와의 만남까지 4개월에 걸쳐 다양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3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 김희수 씨. 홀로 공부해오던 김 씨는 올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해주는 경기도 여대생 취업 챌린저 2기에 함께하게 됐습니다. 면접 부분에서 혼자 할수 있는 게 너무 한계적이잖아요. 모의 면접 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, 그래서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또 해주시니까 그 점이 저한테 너무 좋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. 경기대학교와 평택대학교, 협성대학교 등 경기 지역 10개 대학의 여대생 100여 명이 4개월에 걸쳐 모의 면접부터 현직자와의 만남까지 다양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여대생 취업 챌린저 2기로 지난 20일 온라인 발대식을 열었습니다. 경기도 여대생 취업 챌린저 2기에선 온라인으로 직무 역량 교육과 모의 면접이 이뤄지고 현직자들로부터 생생한 취업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취업 선배와의 라이브 클래스와 전문가 패널이 함께하는 청년 여성 온라인 포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경기도 여대생 취업 챌린저는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지역 대학이 연계해서 공동 기획한 올해로 2년차 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온라인 교육, 이력서 클리닉, AI 면접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들을 미션으로 완수하고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취업 챌린저 2기의 모든 미션을 완료한 참여자는 취업 준비용 선물을 받을 수 있고, 우수 참여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상을 수여하게 됩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